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양희원영입니다.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장님께서 그 법사위에서 말씀하신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네, 정치적 중립성에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미 감사원장님 그동안의 발언과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회의 운영하시는 거나 이런 거에서 지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 시비에 휘말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 매체에서 나온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이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사석에서 하나님의 확신이다. 탈원전 조기 폐쇄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본다며 조기 폐쇄는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데요. 이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렇게 뭐 주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그렇죠. 않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시비에 휘말려 버린 중심에 계셔 버린 상황이에요. 뭐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럼 이 언론에다가 조치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부친께서 지금 동서분 두 분에 대한 것도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건 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그, 연세 많으셔서 그분이 저 인터뷰하는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 사실 본인이 생각이 아닌 것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인터뷰하는 분이 오신 걸 모르고 원래 다른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말씀하시는 과정이 이제 그게 아마 일부 그뭐 인터넷 매체에 그렇게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부친께서도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동서분 두 분도 논제력계에 계시거나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을 하는 그런 언론 매체의 논설위원으로 계시고,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장님의 발언이라든가 이번 감사가 더 주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서분께서 그 논설에 뭐라고 쓰셨냐면, 7천억 들여서 월성 1호기를 세원전이나 다름없이 고쳐놓았는데 이걸 조기 폐쇄하는 결정, 그건 잘못된 거다는 식의 논설을 쓰셨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그 내용 자세히 모릅니다. 아, 내용 모르셨어요? 7천억 뭐 새로 고쳐도 이건 흔히들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 동서되는 사람이 그런 글을 쓴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문제가 돼서 조작이 된 거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동서분 계신 그 일간지에서 일간지 뭐 월간지 주간지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뭐 저희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당연하죠. 그래서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예, 싶은 얘기는, 뭐 혹시 그런 사적인, 제 주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예. 사적인 친인척 관계가 감사원장님의 뭐 개인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건 뭐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인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적인 업무에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염려 안 말씀을 드린 하셔도 거고요. 됩니다. 네.